안녕하세요. 산소의 띠풀 제거에 대해서 많은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띠풀이 작을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띠풀이 많을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띠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글라신, 글라신의 그 성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 아민 41%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사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복사품입니다. 그래서 저렴합니다. 근데 이 글라신 같은 경우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 장갑을 끼고 이 띠풀에다가 발라준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저 밭에 지금 제 잔디밭에 산소에 띠풀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린 2-3년 전에 올린 것을 보시게 되면 띠풀이 워낙 많아서 못줄을 가지고 줄을 치놓고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이 또 지났더니 또 띠풀이 몇 개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띠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는 장갑을 끼고 이것을 발라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 저는 붓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발라볼까 합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라서 이것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던 이 글라신을 이용하게 되면 이 글라신 같은 경우는 이행성 제초제입니다. 이 풀이든 줄기든 잎이든 묶게 되면 그 부분에서 뿌리까지 내려가서 죽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보이는 띠풀 몇 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띠풀을 죽이기 위하여 붓을 가지고 이 띠풀에다가 한 입 한 입 발라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잔디를 깎고 나서 짧을 때는 띠풀과 잔디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멀리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더 두껍고 길게끔 자라는 것은 띠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잔디입니다. 그래서 띠풀이 있는 곳을 요것을 하나씩 하나씩 붓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을 붓으로 발랐습니다. 많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붓으로 발라도 되지만 너무 많을 경우는 장갑을 끼고 한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고독성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체 다를 그 부분을 띠풀을 다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잔디를 새로 이식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띠풀이 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붓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이행성으로 전부 다 내려가서 이 띠풀이 자체가 죽게 되겠죠.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라줘서 죽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띠풀이 이 부분에도 띠풀이 몇 개가 보입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 보이는 것이 한 1년만 지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번집니다. 그래서 띠풀을 보이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올라왔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붓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발라서 죽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잔디가 별로 크기가 차이가 안 날 때는 이게 띠풀인지 잔디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보시면서 띠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건 확실하게 띠풀이죠. 이 띠풀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띠풀과 잔디를 보시면 잔디보다도 확실하게 빨리 잘 자랍니다. 띠풀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저도 한 2, 3년 전에는 이 띠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띠풀이 워낙 많은지라 어떤 것을 발라주고 어떤 것을 안 발랐는지 몰라서 거기다 못줄을 치고 해서 발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 띠풀이 오게 되면 보통 보면 대다수 전체 달을 죽이고 잔디까지 다 이 채추제를 가지고 전체 달을 죽이고 새로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못줄을 가지고 쳐 주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다 띠풀을 다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하듯이 힘이 들더라도 띠풀을 이 채추제, 근사미, 그리고 이소프로필 아민이 원제인 근사미이든 아니면 글라신이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게 되게 되면 전체 달을 띠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띠풀만이 아니라 이러한 단행에도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붓으로 발라줬습니다. 이러한 쑥에도 발라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쑥이 보이죠? 쑥에도 이렇게 쑥에도 발라주었습니다. 띠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띠풀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처리를 해야 되지. 저도 2, 3년 전에 사실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띠풀을 제거한다면서 설마 뭐 이거 뭐 별거겠지 생각하고 한 1, 2년 지났더니 온 잔디밭이 띠풀로 형성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띠풀이 눈에 보이면 보일 때 얼른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1, 2년이 지나다 보면 전체 잔디밭이 이 띠풀로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띠풀을 제거한다는 뭐 모니멘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용해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띠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행성 제초제인 글라신이든 근삼이든 이런 원액을 가지고 붓으로 바르든 아니면 고무장갑을 끼고 마늘 때는 해서 입을 쭉쭉 입에다가 쭉쭉 발라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제거하시게 되면 충분히 산소 관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들어보시면 매미 소리가 굉장히 울창하게 들립니다. 매미 소리가 저렇게 울창하게 들린다는 것은 이제 한여름이 이제 거의 꺾여지는 그런 소리이지 않을까 하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띠풀을 관리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붓으로 바르든 아니면 손으로 해서 바르든 이것을 이행성 제초제를 이용해서 살초를 해야지만이 띠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다시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더보기를 눌러서 그 전에 2년 3년 전에 제가 띠풀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것도 참고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저 자신도 띠풀이 이렇게 작게 올라왔을 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있었을 때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잔디를 깎고 나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잔디인지 띠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띠풀과 잔디를 구별하면서 특히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행성 제초제가 띠풀만 묻는 게 아니라 잔디에 묻게 되면 잔디까지도 사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띠풀을 제거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산소를 관리하면서 보면 지금 이 주변에 경계석에 보면 아젤리아가 심어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실 새뜨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저도 특별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새뜨기를 죽이자니 나무를 죽이고 새뜨기만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잘 아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산소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산소를 조성하실 때도 이런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띠풀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띠풀을 직접 캐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띠풀을 완전히 뿌리까지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띠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제초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